안녕하세요. 아파트컬처의 송재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아파트 인테리어를 한다고 했을 때 알고 계시면 너무너무나 유익할 것 같은 아이템 10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 현장에서 공교롭게 그 10가지 아이템을 다 사용을 해서 제가 직접 돌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실까요? 첫 번째는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면요, 이제는 IoT 시대가 온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거를 현장에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회가 되신다고 하면은 꼭 IoT 조명 기능을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여기 보드가 되게 멋있게 되어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스위치 같은 경우는 융 스위치나 이런 걸로 디자인적인 것을 풀어나가지만 이젠 스위치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화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터치만으로 껐다 켰다 할 수도 있고요, 핸드폰을 껐다 켰다 할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조도도 조정할 수가 있고 색 온도까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단지 조명을 껐다 켰다 OX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다 디지털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템을 집에다 적용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하나를 사더라도 아이템 하나 넣는 것만으로 몇 천만 원이 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 롤스로이스의 컬리넌이라고 하는 제품에 천정에 들어가는 은하수 같은 제품은 그거 하나 옵션을 넣는 만 해도 몇 천만 원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몇 천만 원짜리 혹은 몇 억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집에도 이런 IoT 기능을 꼭 넣으셔서 쾌적한 공간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아이템은 바로 실링팬입니다. LDK 평면으로 구조가 대부분 되어 있는 대한민국 아파트의 경우는 보통 주방에서 요리를 하게 되면은 음식 냄새가 거실까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냄새들을 좀 순환도 시키고 또 때로는 에어컨을 켰을 때도 에어컨의 성능도 좀 올릴 수 있게끔 실링팬을 보시는 것처럼 설치하는 게 좋은데요, 디지털 보드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터치를 하게 되면은 실링팬이 작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링팬 같은 경우는 정말 한 2015년도부터 꾸준하게 고객님들이 좋아하세요. 실제 사용하신 분들의 만족도도 높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 인테리어 한다고 하면 거실이라고 하는 큰 공간 안에서 실링팬을 활용해서 공간의 어떤 쾌적성을 좀 더 높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센서등입니다. 이 센서등을 공간별로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워크인 클로젯 같은 도어를 열고 들어가는 공간인데 공간이 넓지 않은 공간에서 스위치를 별도로 켜지 않고 하는 센서등도 있고 현관에도 조성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바로 욕실인데요, 욕실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일부러 문을 열어놨습니다. 센서등을 계획을 하게 되면은 스위치를 굳이 껐다 켰다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굉장히 심플한데 이 상부장을 계획하는 경우에 상부장 안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꼭 이 도어 안쪽에다가 이렇게 콘센트 계획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쪽에 콘센트 계획을 했는데요, 의외로 수납장의 수납 공간으로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뭐 전동 칫솔이라던가 충전해서 사용하는 무선 제품들이 많은데요, 보신 것처럼 장을 짜면서 안쪽에다가 콘센트 하나 넣어주세요 라고 하면 굉장히 실용적인 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추천드릴 제품은 바로 타월 워머입니다. 수건걸이라는 걸 욕실에서 보통 사용을 하는데 이 제품 자체가 하나의 라디에이터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비슷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샤워를 하고 타월을 올려놓을 수도 있고요, 수건 같은 것도 올려놓으면 상당히 빠르게 건조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욕실 공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환풍기를 통해서 공간을 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정한 온도를 세팅해 놓으면 습기가 좀 많이 사라지면서 공간이 쾌적해지기 때문에 타월 워머도 이번에 기회가 되신다면 인테리어 할 때 꼭 참고하셔서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바로 간접 조명이 들어간 거울입니다. 이 제품도 저희가 인테리어 설명하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단 조명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껐다 켰다 하는 것 자체를 스위치로 하는 게 아니고 거울 안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터치로. 근데 보시다시피 껐다 켰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명의 색깔을 여러 개로 바꿀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저희가 지금 시공한 지가 18년 이상 됐지만 언제든지 설치하시면 만족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계셨다가 상부의 수납을 포기하고 거울로만 멋있게 디자인한다고 할 때는 이렇게 간접 조명이 들어가 있는 거울 참고하셔서 시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욕실에 이어서 이제 일곱 번째 아이템인데요, 수전입니다. 수전 같은 경우는 어떤 제품을 쓰시든지 당연히 상관은 없지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수전은 이렇게 물이 나오고 그다음에 물이 눌렀을 경우에 물의 어떤 물 줄기가 바뀌는 게 가장 기본적인데요, 과일이나 야채 같은 걸 씻는다고 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물이 막 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이비에서 나올 수 있는 한스브루의 제품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조차도 역시나 많은 고객들이 실제 사용하시면서 너무 좋다고 하셔서 많이들 선호하신 제품이고요, 또 이렇게 상부를 깔끔하게 디자인을 해서 공간을 꾸몄을 때 세제통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공간이 좀 디자인적으로 깨지는 경우가 많아서 보시는 것처럼 세제통도 같이 센스 있게 옆에다 계획을 했습니다. 보시면 깊이가 굉장히 깊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공간만큼은 충분하게 한번 충전해 놓으면 수시로 누르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전 계획하면서 동시에 세제통도 같이 계획하시는 거 꼭 추천해 드릴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수납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저희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쇼츠에서 굉장히 대박이 났던 제품인데 보통 우리가 냉장고가 들어간다고 하면 깊이가 보통 700 정도 되는 깊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그 안쪽 수납을 다 못한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보시면 도어에 설치가 돼서 안쪽에 있는 수납, 도어까지 수납할 수 있는 이중 수납 계획을 할 수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키 큰 장이라고 해서 그냥 선반으로만 계획하지 마시고 비용이 조금 추가 되더라도 키 큰 장에 들어가는 하드웨어 넣어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인테리어 대표님들께서 이렇게 적용해 주실 겁니다. 그 다음
저희가 정말 많이 사용했었던 코너장입니다. 이번에도 또 저희가 코너장을 사용했는데 현재 여기 같은 경우도 안쪽에 키 큰 장이 있다 보니까 안쪽 하부 공간 사용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코너장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문을 닫았을 때는 안쪽 깊이 물건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도어를 열었을 때는 도어와 함께 안쪽에 있는 것이 당겨져 나오는 형태의 수납인데요. 어떻게 보면 정말 안쪽 공간 사용 못하는 경우에 이 하드웨어 하나만으로 이 공간을 쾌적하게 사용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키 큰 장과 더불어서 코너장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열 번째, 바로 이너 서랍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거의 유튜브 초창기부터 항상 많이 강조했던 게 바로 서랍 안에 넣는 이너 서랍입니다. 서랍이라고 하는 이 공간 자체에 깊이를 위아래 두 개의 레이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수납 자체가 위아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옆에 거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깊이가 깊은 수납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짐을 이렇게 넣게 되면은 나머지 윗공간을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위에 이너 서랍을 계획하셔서 위아래를 전체 다 쾌적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총 10가지 정도를 한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 아이템들은 인테리어 회사를 어디다 하던 어떤 디자인을 하던 상관없이 좀 더 쾌적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아이템들이거든요. 그래서 꼭 저장을 해놓으셨다가 추후에 인테리어 계획이 있으시다면 인테리어 하실 때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많이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